주차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동 주차하기 전에 이 버튼을 눌러서 주차할 자리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버튼 누르고 3초 정도? 버튼 3초 정도 누르면 주차 공간 탐색 중이 나와요. 이때 주차장 주변을 한번 돌면 이 차량이 주차할 공간이 나오면 차가 탐색을 합니다. 있어야지 인식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양옆에가 다 비어있거든요. 그런데도 인식을 못하는 거는 차 같은 물체가 있어야지 조금 더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지금 잡았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평행주차 있고 이렇게 일자주차가 있는데 여기 색깔이 조금 더 진해요. 이거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누르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은 뗄 때 주차 뷰 버튼을 누름을 유지하고 있어야 차가 계속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십시오. 발을 떼고 멈출 거면은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여기 뷰에서 손을 떼면은 차가 멈춥니다. 다시 꾹 누르고 있으면 완료됐다고 표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운전석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놓고 밖에서 원격으로 한번 제어를 해볼게요. 아까와 같이 주차 뷰 버튼을 누르고 주차 공간을 탐색을 합니다. 됐다. 잡혔다. 주차 유형을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는 스마트 주차가 아니라 원격 주차를 한번 해볼게요. 원격 주차를 선택을 하고 기어를 피단으로 놓고 스마트 키를 가지고 하차하면 됩니다. 차 안에서는 주차 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했는데 밖에서는 이 스마트 키의 전진이나 후진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야 차가 움직여요. 이 후진 버튼을 계속 눌러보고 있을게요.